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오늘 소개할 산행지는 경남 고성의 좌이산입니다. 그리고 산행 후에는 부산에서 해남을 잇는 남파랑길을 걸어서 세계 3대 공룡화석의 산지라고 하는 상조감을 둘러보았습니다. 용의 좌측 귀를 의미하는 높이 416m의 좌이산은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해변가에 남해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솟아있습니다. 봉수대가 있었던 정상에는 자연석으로 쌓은 석대가 있고 탁 트인 넓은 조망터가 있습니다. 또한 남해바다를 붉게 물들인다는 이곳의 일출과 일몰 풍경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육산이라 할 수 있으며 산행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산행 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리미고개에서 산행을 시작해서 첫 번째 전망대까지 약 30분 정도 올라갑니다. 두 번째 전망대를 지나 정상까지는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곳부터 멋진 바다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376봉 전망대를 지나 명덕고개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주시 묘소 앞에서 오른쪽으로 15분 정도 내려가면 도로를 만나면서 산행이 종료됩니다. 산행 거리는 약 4km에 2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파랑길을 걸어서 상종암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신기마을 정자에서 좌측으로 마을길을 걸어서 장충교를 지나 해변도로를 따라 용암포 마을 회관과 파출소를 지나면 오른쪽으로 상조감 이정표가 있습니다. 남파랑길 이정표를 따라 첫 번째 조망터를 돌아보고 나와서 병풍바위 전망대와 촛대바위와 몽돌 해석장을 지나면 공룡 발자국이 있는 해변에 이르고 상조감을 돌아본 뒤에 유람선 주차장에서 오늘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산행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이동 거리는 약 12.7km였습니다. 저는 5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사진 촬영이나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소요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수만 년 전 바다였다가 육지가 된 곳이죠. 강한 바닷바람에 흙이 날아가면서 조금씩 바위가 드러나는데 바닷가의 산에서 만나는 바위들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쪽 마을이 하일면이고 뒤쪽으로 수태산과 무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사천의 와룡산과 민재봉입니다. 앞쪽 마을이 송천리라는 마을인데요. 자란도가 있어서 이 해안을 자란만이라고 부릅니다. 정상부에는 산불 감시 초소가 있고 자연석으로 쌓은 석대가 있습니다.
영덕국의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376봉 전망대입니다. 명덕국의 갈림길까지 여러 곳에 전망터가 있습니다. 저기 사랑도, 사랑도가 아주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있어요. 이름을 다 알 수는 없는데요. 멋진 조망터가 계속 나타납니다. 명덕국의 갈림길입니다. 왼쪽은 명덕국의 방향이고 오른쪽이 신기마을 방향입니다. 이곳에는 이정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약 15분 정도 내려가면 도로를 만나고 오른쪽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정자가 있는 삼거리를 만나는데요. 이곳에서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계속 도로를 따라 진행해도 나중에 장충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곳 용암포 마을 입구에서 좌측으로 진행합니다. 파란 지붕이 보이죠? 그 집 앞쪽 길로 넘어갑니다. 좌측은 사랑도항 배를 탈 수 있는 용암포 항이 있습니다. 상조강 공룡길. 상조감은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해안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닷가 지형이 파도에 깎이고 육지로 밀려 들어오면서 해식애가 형성되었고 시루토처럼 겹겹이 쌓인 해식의 암벽이 마치 밥상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상족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개의 다리와 비슷해서 쌍족이라고도 합니다. 저 숲을 넘어가면 바로 이런 조망터가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상조감과 청소년 수련원 건물이 보입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멋진 바위 협곡이 있습니다.
그렇게 봄 바다를 걸어서 공룡 발자국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약 1억 5천만 년 전에는 이곳이 늪지대였고 공룡들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1982년 처음 발자국을 발견한 뒤로 현재까지 약 250개의 발자국을 발굴하여 세계 3대 공룡화석 산지로 공인되었습니다. 저 안쪽에 동굴을 배경으로 멋진 촬영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곳이 그 포인트인데요.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습니다. 한 시간을 기다린 마샬님. 아쉽지만 저희는 이렇게라도 담아보면서 즐거운 여행을 마칩니다.